속보가 긴급 속보가 떴었어요. 아,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죠. 대장동 주범의 뭐 진짜 주범 중에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김만배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다가 예. 발견이 돼서 지금 아주대병원에 예. 입원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야, 근데 저는 이게 약간 SOS 신호인 것 같아요. 아, 또 물론 해석은 아직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진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나 빨리 보호해 달라 나 밖에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네. 나 빨리 구속시켜 달라 다시 네? 그래야만 내가 안전하게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는 SONS 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근거가 뭐예요? 그 헬멧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헬멧남. 그 최모 씨가 예. 뭐 전라도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쌍방울 그룹에서 부회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공개됐어요. 최우향. 최우향. 네네. 근데 이 사람 뭐 밤에 찾아올까봐 무서운데. 네. 이 사람이 김만배 재판마다 앉아서 참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가 구속에서 풀려나는 날 이상한 오토바이 복장 입고 헬멧 쓰고 나타나서 김만배를 데려간 사람이에요. 네. 김만배는 차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무슨 조폭 영화처럼 그 차를 따라갔어요. 에스코트 했죠. 예, 네. 보세요. 일단 네. 보시고 오시죠. 네. 저 사람, 저 사람. 그 빨간 헬멧. 저게 이제 작년 10월 15일 네. 구속영장이 기각돼가지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죠. 네. 저렇게 이제 차에다 태우고, 태우고. 네. 본인은 오토바이 본인은 타고 따라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에스코트 하듯이. 설경구가 나온 그 공공의 적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깍두기는 깍두기 세상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조폭은 우리 일반 사람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김만배가 20년 동안 알고 지냈다. 이거를 이 알고 지냈다를 마치 뭐 같이 술 마시고 즐겁게 지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 이 조폭이 뭔가를 좀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네. 저 장해찬 이사장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금 SOS 신호를 보낸 거다. 김만배. 그러니까 김만배의 네. 정말 자살 기도에 대해서 한 23가지 정도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그 SOS 신호 얘기도 있어. 네. 나머지 22개는 뭔데요? 저는 이제 그걸 찾고 있다. 공부를. 시간이 짧았잖아. 어떻게 그걸 다 알아. 근데 어쨌든 이거 네. 보시면 이게 네.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새벽 2시에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인근 자기 차에서 새벽 2시에 1차 가해를 해. 목에 칼을 찌르고 네. 4시에 2차 가해. 목을 또 찔러. 그다음에 3차 가해. 오후 1시. 가해 가슴을 긁고 그리고 9시에 본인의 상황을 알리고 변호사랑 9시에 이제 얘기해서 보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지만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찔려서 이게 목숨에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이거를 보면은 그냥 시그널, 이건 시그널이지, 진짜.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찔렀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김만배 씨 일단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나쁜 생각 다시 하시면 안 되고요. 치료 잘 받고 뒤늦게 진실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김만배가 결정적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또 지금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과 김만배의 진술이 좀 어긋나잖아요. 남욱 유동규는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거 이재명이 시킨 네. 거라고. 이재명이 다 했다고. 네. 이 이익도 이재명에게 가는 거라고. 천화동인 예. 1호의 주인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다. 김만배만 지금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형량이나 이 재산 지키기에 대해서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네. 김만배가 만약 진술을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사라지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김만배가 진술을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사라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맞습니다. 네. 압도적이죠. 이익을 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남욱하고 정영아 이런 사람들 계속 진술을 하는데 이게 저 유동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김만배를 통해서 뭘 했다 그러는 거야. 김만배한테 들었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전원 진술이라 그러는데 전원 진술은 전문 증거. 네, 전문 증거. 네. 전문 증거는 네. 이렇게 본인이 인정 안 해버리면,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런데 만약 김만배가 여기서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빼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 이 진술이 정말 중요한데, 아, 이게 진짜 구속 좀 시켜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시그널 아닐까? 지금 민간 사회에서, 그러니까 외국 영화 보면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총 들고 막 서서 막 일당배 싸우잖아. 우리나라에 그런 건 없어. 그냥 우리나라는 위험한 곳이에요. 김만배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뭐였느냐? 본인이 대충 접고 최소한 징역 뭐 한 1, 2년 짧게 치고 나온 다음에 그래도 나한테 몇백억은 남아있겠지가 김만배의 희망이었을 거잖아요. 그쵸. 이런 대장동 게이트 같은 거 벌이는 사람들의 최고 목적은 돈입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대장동 계좌 수익이나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 자산 같은 경우는 동결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멧남이
받은 자산들. 헬멧남이 김만배에게 직접 받은 돈만 뭐 80억 가까이 된다고 하고 헬멧남을 통해서 계좌 이 세탁, 자금 세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200억 이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제 이 보존 처리, 계좌 동결 등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조폭들과의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도 다 끊기고 본인 돈도 이제 다 동결되고 결정적으로 자신이 이 헬멧남과 같은 조폭 세력에게 준 돈이 뺏기게 되면 조폭들이 가만히 있을까? 김만배를 통해서 받은 돈 몇십억을 받았는데 김만배 때문에 화천대유 때문에 조폭들이 수사받고 돈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쌍방울과 연관된 전라도 조폭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절망감을 김만배가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구죠? 저 평화부 지사. 네. 이화영. 거기가 성균관대 출신이죠. 네, 지금 이화영의 보좌관이었던 이한성도 이번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천화동인 1호의 공동소유주가 이한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가 왜 절망하느냐? 자금줄이 묶이고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의 조폭 인맥이 들어갔다. 이 두 가지가 김만배에게 상당한 심적 압박을 준 것 같은데 이러한 신명상의 위협이 발생했으면 검찰은 김만배 주요 피의자의 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빨리 재구속 처리를 밟아서 맞아요. 구속해야 돼요.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